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펑입니다. 자연광으로 찍는데 오늘 좀 날씨가 흐려서 너무 어둡지 않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숙적이라는 말이 있죠. 오래전부터 원수라는 뜻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축구 경기를 한다거나 할 때 중계방송 아나운서가 숙적 뭐 이러면서 경기의 긴장감을 한층 끌어올립니다. 결혼 생활에서 숙적은 누굴까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일 수도 있고 시누이와 올케 사이일 수도 있겠습니다. 유구한 인류사에 이만한 숙적이 더 있을까 싶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시누이와 올케 사이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아이러니한 것이 시누이와 올케라는 관계가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누이라는 사람도 결혼하면 올케가 되는 것이고 올케인 사람도 친정 가면 시누이가 되니까요. 아,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 겁니까? 한 연극 속 1인 2역의 주인공처럼 시댁과 친정을 오가며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다중인격을 품고 사는 여자들의 심리는 가히 범접할 수 없는 무협의 세계입니다. 오늘은 여자의 행복을 앗아가는 여자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누이와 올케. 아, 왜들 그러는지 그것이 정말 알고 싶습니다. 고단한 시집살이의 백미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시누이의 존재일 겁니다. 그것도 아주 못돼 먹은 시누이 말이죠. 오죽하면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얘기가 입에서 입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졌겠습니까? 그게 모든 올케들의 그 심정을 함축해서 전달하는 말이겠죠. 이 못돼 처먹은 시누이 때문에 결혼생활을 때려치우고 싶다는 아내분들이 우리 주변에 차고 넘칩니다. 사연 하나하나 들어보면 시누이 하는 짓들이라는 게 어렸을 적에 들었던 그 옛날 얘기에 나오는 아주 못돼 처먹은 여자가 부활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혀를 내두르게 합니다. 이게 옛날 얘기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도 존재하는 이야기로구나 아주 실감하게 됩니다. 남자들 입에 거품 물고 군대 얘기하듯이 아내분들 모아놓고 시누이 얘기하라면 며칠 밤도 모자랍니다. 그쵸? 아, 긴 말할 것 없이 눈물 없인 듣지 못할 한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자고요. 컬투쇼처럼 목소리를 이렇게 저는 7년차 아이 하나 키우고 있는 맞벌이 엄니입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웃기네. 저는 7년차 아이 하나 키우고 있는 맞벌이 엄마입니다. 오늘 이혼을 생각하며 누구에게도 하지 못하는 말을 하려고 글을 씁니다. 저희는 2년 연애했고 둘 다 혼기가 차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시댁은 어느 정도 노후가 준비되어 있었지만 저희에게 지원해주긴 힘들다 말하셨고 남편도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아둔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나마 2,000가량 모은 돈이 있었고 친정에서 2,000을 대주셔서 총 4,000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작년까지 4,000에 30만원짜리 월세를 살았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다녀왔고요. 산후조리원은 구경도 못했어요. 친정 근처에 산다는 이유로 매년 명절에는 시댁에서 살다시피 해야 했고 모든 일은 거의 다 제가 했습니다. 작년 초 대출 좀 끼고 집을 샀죠. 그리고 남편의 평생 소원인 차도 국산차 중형으로 하나 샀습니다. 저는 나름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했지요. 아이와 떨어져 지내면서까지 열심히 일해 월세에서 벗어난 기쁨도 잠시. 시댁에선 잘했다 칭찬해주지 않으셨고 시댁살이 하기 싫어 난리치는 독한 며느리로밖에 안 보셨습니다. 결혼 때에도 안 보태주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유, 지들이 벌 수 있어? 돈 없으면 시댁으로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니까요. 진짜 아이와 놀이공원 한번 못 다니며 열심히 모은 돈인데 시댁 이야기를 쓰려면 하루가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러던 차에 시어머니가 작년 6월 치매 진단을 받으셨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외출 나가 집을 잃어버리시기도 하고 핸드폰 잃어버린 것은 다반사였고요. 갑자기 다른 소리하고 느닷없이 잠에 골아떨어지십니다. 어떤 때는 갑자기 울거나 뭐게 때리려는 모션도 취하고요. 상황이 이러니까 저는 요양원으로 모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남편이나 시누이, 시아버지께서 기분이 나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았습니다. 시누이가 저보고 시댁 근처로 이사할 순 없겠냐고 묻더군요. 자기도 시댁 근처 살거든요. 꿈에 그리던 내 집을 사서 이사간 지 채 1년도 되질 않았는데 누가 이사를 하고 싶겠어요. 시댁과는 그냥 차로 40분 거리, 뭐 그리 멀지도 않았고요. 더군다나 아이 때문에 저희는 친정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솔직히 시아버지 힘든 거 당연히 알죠. 나이 드신 분이 지금 애가 되어버린 자기 와이프를 챙기기엔 많이 힘드시겠죠. 그런데 저는 일을 해서 대출금도 아직 갚아야 하고 남편은 또 남편대로 일을 관둘리 만무고요. 저에게 일을 관두고 희생을 바라기엔 저희 생활이 너무 빠듯해질 것은 안 봐도 비디오예요. 남편도 제가 일을 관두면 생활이 불편해질 것을 알겠지요. 주말마다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시댁에 가서 반찬, 청소, 빨래 이런 것만 하고 와도 몸살로 새벽까지 끙끙 앓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내려가 일요일 저녁 늦게 돼서야 집에 보내주려고 하시니까 저는 정말 일주일 내내 일하는 기분이고 차라리 회사 나가 일하는 게 너무 쉽고 행복해요. 시누이는 평일에 한 번 들른다 하지만 시댁에 들러서 뭘 하고 돌아가는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채워놓은 반찬 외엔 다른 반찬도 없고 또 제가 빨래를 돌리려고 보면 더도 말고 딱 일주일치의 빨래가 있어요. 집에 와서 빨래 한번 돌리지 않는 겁니다. 시누이는 전업주부이고 제가 주말에 시댁에 오니까 자기는 주말에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누이네는 주말이라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지만 저희 가족은 주말도 없습니다. 주말 나들이, 주말 외식, 저희와는 거리가 멀죠. 그래도 남편이 알아주겠지, 도리려니 하며 버텼지요. 누구는 금요일 퇴근만 기다리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그때부턴 지옥이 시작되니까요. 그리고 지난 8월 둘째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계획에 있었던 임신은 아니었지만 너무 감격스럽고 올해 나에게는 너무 좋은 일만 생기나 싶을 정도로 행복했죠. 친정 부모님께도 둘째 임신했다. 면목은 없지만 둘째도 잘 부탁한다. 나중에 꼭 효도하겠다며 죄송한 마음을 비췄고 엄마 아빠는 정말 많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제가 일하는 게 안쓰럽다며 따로 500만 원도 주셨어요. 그리고 둘째 임신 사실을 시누이와 시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임신했고 주말에 와서 노동 못한다고요. 그런데 시누이가 대뜸 정말 낳을 생각이냐? 내가 돈을 대줄 테니 지우라고 말하대요. 시아버지께서는 시시가 이런데 임신이 무슨 소리냐? 응? 그리고 또 임신했으면 한 거지 왜 주말엔 못 온다는 거냐? 어차피 임신했으니까 차라리 회사에 그만두고 여기 와서 같이 생활해라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남편과 함께 들었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뭐라고 대꾸를 해줘야 될 텐데 말이죠. 이게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제 시어머니는 배변 활동도 제대로 못하시는데 그걸 며느리인 제가 다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시어머니 이름으로 연금도 나오는데 요양원에 보내는 게 뭐 그렇게 천륜을 어기고 지옥불에 떨어질 일인가 말입니다. 남편과도 수차례 말다툼을 했어요. 남편은 조금만 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줄 수 없겠냐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남자고 엄마는 여자니까 차라리 당신이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면서 말이죠. 이제 시어머니는 아들 이름도 모르고 본인 이름도 오락가락 하시는데 제게 엄마는 여자니까 응? 네가 해라 이런 말이 나오냐 말이죠. 자기 누나도 안 하려는 걸 저는 왜 그렇게 서너 달을 넘게 종년처럼 했나 싶어요. 아무런 해결도 없이 회사와 시댁을 오가며 몇 주를 보낸 뒤 유산을 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유산을 한 거겠죠. 유산 전날에도 저녁부터 남편과 옥신각신 앵무새처럼 서로 다른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내일 가자 여보. 아, 나 내일 안 갈 거야. 당신 안 가면 나도 안 가. 이렇게 앵무새처럼 아니면 탁구 치는 사람처럼 계속 주거니 받거니 이런 말만 했어요. 여보, 누난 조카들 봐야 한다거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애하고 조카를 같이 봐줄 테니까 누나랑 당신이랑 같이 해. 응? 응? 그러면 되잖아. 아이, 당신은 며느리고 여자잖아. 아니, 이 집안의 여자는 저 혼자뿐이냔 말이죠. 시누이도 있잖아요. 아니, 시누이는 남자냐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하혈을 했고 병원에 가서 소파 수술을 했습니다. 링거 맡고 있는 저에게 남편이 이제 그럼 내일 갈수 있겠네? 응? 갈수 있는 거지? 이 남자에게 아기의 생명과 저라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어제 짐 싸서 아들과 함께 친정에 왔어요. 회사엔 이미 알렸고 이번 주 내내 병가를 쓰기로 했습니다. 화요일 집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 소리도 접수하려고요. 7년의 희생, 이젠 며느리의 도리며 아내, 며느리, 올케, 엄마, 뭐 이런 걸다 하려니 너무 지치고 힘들었었는데 저에게 찾아온 아이가 그걸 다 잊게 해주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는 아니었나 봅니다. 이젠 나는 우리 엄마 아빠의 딸, 그리고 우리 아이의 엄마로만 살고 싶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사연들은 다 틀리겠지만 시댁과 시누이, 그리고 중재자 역할조차 하지 못하는 어리버리한 남편까지 이런 일들 많이 경험하셨으리라 짐작됩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중간에서 어정쩡한 자세로 제 아내를 고비고비마다 힘들게 했음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런 저의 태도 때문에 힘드셨을 거고요. 더구나 저는 누나가 다섯 명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곱게 보는 반면 시자 들어가는 여자들은 왜새 식구를 이렇게 모난 눈으로 지켜보는 것인지 전문가들이 학문적으로 설명한 그 이유에 대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댁의 여자가 새 식구를 괴롭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옛부터 여성들이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그 오랜 사회 구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간의 직접 관계가 아니라 이걸 남편을 끼고 쿠션을 먹여서 맨날 보는 거예요.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런 사회 구조가 있었다는 거죠. 아, 먹물들은 말을 너무 어렵게 해. 그죠? 시누이는 언젠가 그 집을 떠날 임시 가족 구성원이고, 올케는 다른 집에서 전입된 새로운 식구인 셈이죠. 둘다이 가족 속에서 지위가 불안정한 사람들입니다. 시누이와 올케의 그 앙숙 관계는 가족 내에서 불안정한 지위를 지닌 데서 오는 불안감을 상대에게 전가하면서 발생하는 거라고 하네요. 시누이 입장에서는 출가 외인이라거나 성장하는 동안 아들보다 낮게 대우받아온 딸로서의 불만을 시자 붙은 지위를 이용해서 이를테면 자신보다 약자인 올케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이고, 올케 입장에서 보자면 시누이의 그 행포에 대해서 야, 너도 시집가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너 같은 시누이만 만나라 이렇게 악담하며 참아내지만 결혼을 한다고 해도 그 관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데 아픔이 있습니다. 결혼한 시누이는 그쪽 집안에서는 올케 처지에 있지만 친정에서의 시누이란 그 이중적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연장자로서의 그 별도의 자리매김이 되어 있지만 시누이와 올케 사이는 그야말로 동급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갈등이 더욱더 첨예해지는 측면도 있다고 하네요. 제 생각엔 이런 모습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나 군대에서도 많이 볼수 있어요. 한 사람이 회사에 들어가 신입사원 시절에 엄청 고생했다 치자고요. 세월이 지나 이 사람이 진급하고 밑으로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그때 자기가 마음고생, 몸고생했던 거 기억하고 잊지 않고 말이죠. 신입사원에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주며 친절하게 대해주나요? 응? 신입사원이 실수하면 아이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어깨 토닥이면서 그렇게 가르쳐 주냐는 말이죠. 아니거든요. 고생한 사람이 밑에 사람에게 더 고약하게 굽니다. 나 때는 이랬어 이러면서 말이죠. 응? 너는 훨씬 편한 거야. 응? 알기나 해? 제가 군대 가려고 휴학할 때
명동 성당 앞에 있는 카페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웨이터 형이 자기 월급날 술을 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로 소주를 했던 것 같고 2차로 종로 3가에 있는 어느 카페에 갔는데 그 웨이터 형이 그 카페의 웨이터에게 손님으로서 굉장히 거칠게 하더라고요. 아주 놀랬어요. 안 그러는 형인데 저 사람이 왜 저러나. 그 저 웨이터한테는 아주 진상을 폈어요. 그때 알게 됐죠. 아, 고생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구나. 저 사람은 그 돈을 쓰면서 스트레스를 저렇게 푸는구나. 이런 경우 또 있죠. 한간의 얘기를 들으면 룸사롱 호스티스들이 남자 나오는 호스트바에 가서 쾌 진상짓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신위가 올케를 못살게 구는 거랑 같은 심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약자가 약자를 괴롭히면서 아주 그냥 잡아뜯고 물어뜯고 아주 그냥 그러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우월감을 느끼고요. 스트레스도 풀고. 그런데 사실 정신 제대로 박힌 신우라면 올케 편에 서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균형추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데 이러지를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죠. 만나기가 힘들어요. 여자들끼리 연대를 한다면 살기 좀 편해질 텐데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힘들거든요. 시어머니의 이중성을 바로 잡아준 20대 후반의 신우의 얘기를 짧게 해볼까 합니다. 한 번은 엄마가 휴일에 오빠네 집에 다녀오시더니 몹시 언짢아 하셨어요. 이유를 들어보니 오빠가 휴일에 낮잠 좀 자려고 했는데 새언니가 들복가서 집안 청소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불쌍하다느니 며느리가 독하다느니 한참 푸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언니네 집에 다녀오셨는데 이번에는 기분이 아주 좋으셨어요. 예예예, 너네 형부가 보기보다는 아주 자상하더라. 응? 내가 가보니까 내 언니 힘들다고 설거지며 집안 청소를 다 하고 있잖니. 내가 하도 기특해서 고기 사 먹으라고 용돈도 주고 왔다 얘. 너도 그런 신랑을 만나야 될 텐데 말이지. 응?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박에 그랬어요. 형부 같은 신랑은 그만두고라도 엄마 같은 시어머니나 제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어쩌면 한 입 가지고 아들 입장 다르고 딸 입장 다르게 얘기할 수 있냐면서 엄마는 그러면 이중인격자가 되는 것이고 그게 다 며느리에게 쫙 보일 텐데 어떻게 시어머니를 친정엄마처럼 대할 수 있겠냐고 확 질러버렸죠. 처음에는 엄마도 제 말씀에 서운하시더니 그 일이 당신의 마음에도 걸리셨는지 신경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딸이니까 이런 얘기도 고깝지 않게 넘길 수 있는 거지 이걸 누가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며느리는 상상도 못하죠. 이렇게 균형 잡힌 손아래에 신우이가 있다면 결혼 생활에 천군 만마를 얻은 기분일 겁니다. 아이, 뭐 이 계급장도 아닌데 남성 중심적인 이 시자를 떼어버리고 여성으로서의 연대의식을 회복할 때 비로소 신우이 올케는 서로 든든한 등받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신우이는 든든한 친정의 후원자를 얻게 되는 것이고 올케는 자신의 입장을 세워주고 또 필요할 때는 시어머니의 진짜 속마음을 알아봐 줄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물론 신우이와 올케가 마음만 먹는다고 금방 친자매처럼 될 수 없겠죠. 20년 넘게 서로 각기 다른 가정문화에서 살아온 만큼 친해지는 데는 서로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충돌을 회피하려고 그 몸을 사리거나 무조건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숨죽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저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인간관계의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인간적으로 친해지려고 노력해야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싸울 때는 싸워야, 속마음을 얘기해야, 털어놔야 또 그 관계가 풀어지지 않겠어요?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시며 신의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으셨던 거를 떠올리셨을 겁니다. 속 미어 터지시죠?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올케에게 좋은 신우이인지 먼저 자문해 보셔야 합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말이죠. 잘못하신 것이 있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올케에게
사과 전화나 카톡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먼저예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 주제를 무슨 카테고리에 넣을지 몰라서 그냥 부부 이야기로 넣었어요. 이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